종로의 곽상원 후보는 장모 권양숙이 받은 더러운 뇌물로 미국의 호화주택에서 살았다. 정인봉. 우선 곽상원 후보의 부인인 노정연 씨는 어머니 권양숙이 받은 부정한 돈 13억 원으로 미국의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의 강가에 엄청난 저택을 샀다는 이유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그 재판 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빌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허드슨 강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훤히 내다보이는 엄청난 고가의 저택이었습니다. 이인규 검사가 저술한 이 책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라는 책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씨로부터 2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220만 달러의 호화주택을 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때 집을 산 사람은 곽상원 후보의 부인인 노정연 씨고 곽상현 씨가 노정연 씨와 그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은 본인의 책에 명백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곽상현 씨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권영숙 여사는 박연차 씨로부터 2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그 뇌물을 받은 돈으로 노정연 씨가 미국에 있는 아까 보여드린 그 호화주택 220만 달러의 집을 샀고 곽상원 씨는 바로 그 뇌물로 마련된 집에서 호의호식하셨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곽상원 씨는 이 점에 대해서 공직자 후보자로서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곽상원 씨는 노정연 씨가 권양숙으로부터 받은 돈 13억 원과 또 계약금 40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달러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곽상원 씨는 자기 부인의 사건을 직접 밤을 새워가면서 수사 기록을 밤새 씨름하면서 검토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아내인 노정연 씨를 위해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모두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공직선거에 나선 곽상원 씨는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곽상원 씨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 권양숙 씨가 뇌물로 받았다는 돈으로 노정연 씨가 산 그 집은 현재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미국에서 팔았는지 아니면 그 팔았다면 그 대금을 누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곽상원 씨는 밝혀야 합니다. 그게 부정한 돈이 틀림없다는 사실은 수사기록을 통해서 알았을 터인데 그 돈을 국가에 대해서 헌납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자선단체에라도 기부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곽상원 씨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분이 노무현 씨의 사위인지 아닌지는 서민으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받은 뇌물로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호화판 아파트에 살았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는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번 후보 간의 토론을 통해서 최재형 후보가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내가 대신 감옥이라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서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유권자인 종로 구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드렸는데 곽상원 씨가 TV 토론 과정에서 오히려 도둑이 매든다는 격으로 최재형 후보가 정당하게 물어보는데 그러다 감옥 가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들이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